자, 오늘은 정규 수업, 마지막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그 바이패드를 내가 가르쳐 줬지만, 바이패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쳐 줬지만, 우리가 그 믹사머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은 바이패드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본 데이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하기가 좀 어려웠지. 그래서 이 바이패드로 애니메이션 시키려면은, 가져온 3D 데이터를 바이패드의 스킨, 바이패드의 움직임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킨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거를 안 가르쳐 줬어. 그거를 오늘 보여주도록 하고, 그게 애니메이션 적용되고, 그 3D 바이패드로 적용시킨 부분들을 그쪽으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거야. 요게 꼭 필요할 부분이죠. 애니메이션만 배우면 안 돼. 애니메이션 된 데이터를 3D 캐릭터에다가 스키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스킨 작업을 한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한번 예측해 볼수 있도록 하라고. 자, 한번 봐봐. 자, 먼저 믹스하머에서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거야. 어우, 요 캐릭터가 난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데이터로 가져오게 되면은 뭐 좋긴 한데 애니메이션만 되지. 실제 우리가 바이패드로 애니메이션 된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지. 그래서 요 스킨,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스킨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 거야.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이 스킨, 이 캐릭터 모델링에 맞춰서 스킨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FBX 파일에서 T-Pose Original Pose T-Pose를 가져오는 게 낫겠지. 그래서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가 되는 거지. 다운로드가 되고 이거를 3D Max로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File, Import에서 Import, Download에 FBX 파일 이거죠. 이거 불러드리면 되겠지. OK.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들여지는 걸볼 수가 있지만, 이게 캐릭터가 딱 들어오죠. 잘 들어오지. 근데 이런 바이패드로 하나하나씩 이 형태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로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 본 데이터로 이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본 데이터를 세팅 값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이패드로 된 부분들을 가져오면 제일 좋지. 그래서 요거 선택하면은 스킨이 적용돼 있죠. 이렇게 스킨. 스킨이 적용돼 있어. 스킨이 적용돼 있는데, 요런 스킨을 적용된 부분들을 바이패드로 바꿔줘야 돼. 스킨은 지워버리고, 지우는 거는 이렇게 휴지통으로 버리면 돼. 휴지통 버리고. 근데 워낙 이게 잘돼 있어가지고, 아주. 아, 이걸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아, 요 값대로 해주게 되면 제일 좋은데. 아무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게. 먼저 선택해서, 스킨 데이터는 지워버리고, 아이패드, 요거는 가려주고, 가려주는 거는 지오메트릭 체크해주면 가려지게 되고, 나머지 다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lt X 눌러서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바이패드를 제형 시키는 거지. 바이패드. 처음에 바이패드로 만들어주는 바이패드로 요 형태를 잘 맞춰줘야 돼. 여기 맞춰줘. 쭉 올려서 목 부분. 이거는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기본 형태로. 모션으로 가서 피겨 모드 켜주고 스트럭처 스켈레톤이 아니라 클래식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편해. 클래식 타입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은 펠비스 바이패드 001번 바이패드 001번을 골반에 잘 정렬을 좀 시켜줘야 돼. X 이게 0 이 X가 0으로 딱 맞춰주면 되겠지. 0. 중심에 잘 맞춰주고 그 다음부터는 맞춰주면 되겠지. 피겨 모드가 켜져 있어야 되겠지. 기본 체형 부분들 만들 때 아까 올려주고 옆에서 요 부분을 맞출 때 보면은 이 관절 부분들을 잘 보라고. 관절 부분, 꺾이는 부분들에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해주고 로컬 축으로 바꿔준 후에 조절해 가면서 무릎의 중간 부분에 딱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잘 보이게 해주려면은 요거는 일단 가려주고 가려주는 게 아니라 저 프리즈 시켜주고 프리즈 셀렉션 해주고 선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다 선택해서 요거는 박스, 디스플레이즈 박스로 만들어주라고. 디스플레이즈 박스 디스플레이즈 박스로 체크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가 잘 보이죠. 그래서 중심 관절 부분 꺾이는 부분 잘 맞춰줘야 돼. 요쯤이 되겠지. 요쯤. 여기. 해주고 다리 부분. 약간 다리를 약간 구부려서 더 밑에까지 내려줘야 되겠죠. 선택해서 스케일로 이렇게 발목 그다음 부분은. 바닥까지 이렇게 해주고 발 부분 꺾이는 부분 발등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까지만 해주고 이 부분은 세 단계로 해주지 말고 발가락 마디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하나 해서 크기를 키워주는 거지. 이렇게 그냥 여기 맞춰주면 되겠지. 뒤쪽을 이렇게 맞춰줘. 이거 잘 맞췄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copy and paste 해주면 돼. copy and paste. 여기. 그래서 copy, 앞에 반대쪽. 요거는 같은 쪽, 반대쪽. paste. 아, 바로 적용되지.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두 번째로는 이 크기 부분 조절해서 어느 정도 둘을 내려주고 좀 더 내려주고 좀 내려주고 랩트뷰에서 보면서 작업해줘야 돼. 랩트뷰에서 허리라인을 이렇게 돌아가고
되더라고. 네, 목. 목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다음에 스케일로 좀더 늘려주고, 목 부분. 프론트 뷰에서 늘려주고, 목, 얼굴 부분 맞춰주고, 맞춰주고. 네, 팔 부분. 그 다음에 어깨. 어깨도 이렇게 맞춰주고. 어깨 부분, 꺾이는 부분. 어깨 관절 부분. 이렇게 알려서. 어, 딱 잘 맞네. 발목, 위쪽에서 봐줘야 돼. 위쪽에서도. 꺾이는 부분 잡아주고. 잡아주고 좀 더 늘려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손등. 여기까지 맞춰주고. 이것도 약간 내려주고 올려주고. 다 했으면은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확인만 다 한 다음에 해주자. 한쪽만 다 맞춰주면 되니까. 선택해주고, 손가락. 손가락 다섯 개. 레그. 손가락 핑거. 링크도 세 개. 핑거 개수 다섯 개. 다섯 개. 아, 그 위치들을 잘 맞춰줘야 돼. 이렇게 손가락의 마디 부분들을 잘 보면서 맞춰줘야 돼. 더블 클릭하면은 전체 고 링크로 된 밑에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잡히게 되고, 더블 클릭하면은 그 밑에 부분, 하이 레벨의 모든 링크된 부분들이 다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잡아줬으면은 반대쪽은 더블 클릭해서 카피 반대쪽 페이스트. 이 정도면은 잡히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스킨을 이제 적용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더 잘 돼야 된다면 이거 더 신경 써서 잡아줘야 돼. 언프리졸 해주고, 이거를 바이패드 이제 선택해주고, 바이패드 피겨 모드는 꺼주고. 캐릭터 선택하고 스킨 스킨 해서 에딧 스킨 해주고, 스킨에서 엠벨롭 본을 적용시키면 돼. 본 애드 바이패드. 이거 누를 때 컨트롤 키 누르면 전체가 다 쫙 열리게 되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고, 셀렉트 해주면 셀렉트.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가 싹 지금 등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지. 여기도,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요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 움직이는데, 저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문제점들이 있죠.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움직여보고, 이렇게 움직여놔도 나중에 피겨 모드를 켜주게 되면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보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보는 거예요. 먼저 스킨으로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먼저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보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스킨에서 Edit Envelope 이걸 클릭해주면은 지금 붉은 색상은 무조건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곳이고, 이 범위가 이게 넓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넓어져 있죠. 이 범위가 여기까지도 적용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 값을 줄여줘야 돼. 범위 값을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하면은 이 범위 값을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범위 값을. 이렇게. 이렇게. 범위 값을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범위 값을 더 늘려주면 이렇게 줄여줄 수 있고. 이건 이제 외부 범위 값이고, 내부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점차적으로 흰 값이 사라지는 범위고, 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범위예요. 요 부분을 늘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늘려서. 혹시 따라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시 선택을 해주고, 중간을 선택해주고, 요거 선택해서 범위 값으로 늘려주면서 조절해주게 돼. 먼저 처음에 조절해주는 거는 Edit Envelope에서 이 범위 값을 조절해서 첫 번째로는 잡아주고, 두 번째로는 버텍스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더 세밀하게 잡아주고, 마지막으로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흰 값을 조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걸로 뭐 이용해서 먼저 작업해줄게. Edit Envelope. 부분을 눌러보면은 범위값이 있죠. 그래서 부분을 늘려주면서 범위값을 잡아주는 거고,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들은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도 너무 넓으니까 좀 줄여줘야 되겠지. 이 정도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버텍스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랬어. 다른 부분도 한번 볼까? 여기서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움직여보면 알아요. 선택하고 움직여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슴 부분, 배, 척추 부분의 힘값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부분의 흰 값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게 엔벨롭 값을 한번 눌러 보면은 이 범위 값이 이 정도로 넓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범위 값을 좀 줄여줘요. 범위 값이 너무 넓지 않게 줄여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범위 값이 0.867로 돼 있지. 0.86 이렇게. 이쪽도 0.86으로 해주면 되겠지. 눌러주면은 1.5로 되어 있는 거를 0.86 줄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 엄청 크죠? 그래서 한쪽으로 하나 했으면은 요 값을 그대로 복사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선택해서 카피, 여기다 페이스트. 이것도 페이스트. 선택해서 이것도 페이스트. 이건 너무 페이스트 같더니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기네, 그죠? 이 정도. 이쪽은 괜찮고, 이쪽은 내려주면서 좀. 이걸 너무 많이 내려주게 되면 이 부분이 울어버리지, 이쪽 부분이. 이 정도. 범위 값으로. 그래서 움직여보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될 거예요. 움직여볼게. 선택해주고, 움직여보면은
훨씬 낫잖아, 그지? 잘 움직이겠어.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또 문제야, 얼굴. 얼굴 부분 선택해주고, 움직여보면은, 얼굴 부분의 범위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슴 부분까지 같이 움직여버리죠. 자, 이렇게 움직여보고, 얼굴을 선택해주고, 얼굴의 범위값, 엔벨로프에서 얼굴의 범위값이, 얼굴의 범위가 엄청나죠? 얼굴의 범위값을 줄여줘요. 이렇게.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범위값을 줄여주면서 얼굴 범위값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옷 부분이 얼굴을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옷 부분은 원래 어디를 따라가면 되냐면은 이 위쪽 어깨 부분을 따라가는 게 좋겠죠. 어깨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어깨 부분을 선택해주고 범위값을 조절해주는데, 이걸로 조절해주게 되면 또 얼굴이 따라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때는, 버텍스를 이용해서 조절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했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버텍스를 이용해서 조절해볼게요. 버텍스를 이용해서, 자, 선택하고, 이제 기본 포즈로 다시 바꿔주고, 이런 포즈를 바꿔주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더 정밀하게 이제 작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아직도 이 부분이 따라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버텍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 엔벨롭에서 여기 버텍스가 있어. 버텍스 체크해 주고 여기 보면은 버텍스 부분이 있어. 그래서 웨이트 테이블 체크해 주면은 여기서 올 버텍스로 하면 복잡해지고 셀렉트 버텍스 셀렉트 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셀렉트 버텍스만 체크해 주고 요런 부분들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지금 버텍스 부분들이 따라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요런 부분들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적용돼야 돼. 여기 이 부분에 이게 바이패드 001 라이트 부분에다가 적용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도 적용돼 있죠. 그래서 선택해주고 이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게 선택해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더 강하게 따라 움직이게끔. 0.74 이렇게 되지 말고 0 전체가 다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다. 0.84, 79, 73 있는 것들을 다 오른쪽 다리로 따라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것들 다. 쫙쫙쫙쫙쫙. 그러니까 다른 쪽에 힘값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여기도 요 여기도 보면은 9.72 뭐 이런 것들 있는 것들 다 한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 딱 선택해 보면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딱 보면 딱 적용시켜줍니다. 이런 부분들 세개딱 선택해보면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움직여보면은 안 따라 움직이죠. 고쳐준 부분들은 절대 따라 움직이지 않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한번 고쳐볼게요. 자, 선택하고, envelope. 그래서 간단하게 요걸로 해줄 수도 있어요. 요걸로. weight tool을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쫙 선택해서, weight tool을 이용해서 1 해주면 돼, 1. 1 눌러주면은,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 요 부분으로 탁 갖다 붙게 되지. 요거는 1.
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여기에 요 부분에 1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돼? 이제는 움직여 보면은 손에 따라 움직이지 않은데 요 몇 개만 그렇죠? 요 몇 개 움직이는 부분들 다시금 edit envelope weight tool을 이용해서 버텍스를 쭉 선택해주고 선택해줬던 부분에 값들을 요걸 다 1로 만들어줘야 돼. 몇 개가 지금 겹쳐져 있죠? 요 부분으로 바이패드 001번 R 이쪽으로 다 적용될 수 있게 여기다 1이 될 때 1이 되게 이렇게 되면은 움직여보면은 아주 문제 없죠. 요런 부분들 요 하나 따라 움직이는 거 있네. 요것만 적용시켜 볼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지만 하나 작업하다 보면은 수월하게 작업들이 잘 진행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안 돼. 중간중간 저장은 돼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envelope 체크해주고 요 잘 안 따라 움직이는 부분 요거 웨이트 테이블 체크해주고 여기저기 버텍스를 착 클릭하면은 0.928 밖에 안 돼. 100으로 해주는 거예요. 1로 해주는 거예요. 1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그리고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적정 가격을 잘 적용해 시켜주면 돼. 적정 가격을 잡아주. 무조건적으로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또 힘값을 자연스럽게 좀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두 개의 힘값이 자연스럽게 또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나중에 뭘 해줘야 되냐면 브러쉬 작업을 해주면 돼. 브러쉬.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 부분 작업했는데 이쪽 부분 옆에 부분까지도 또 작업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지. 그래서 한쪽 부분을 작업을 이렇게 버텍스로 작업을 해주면은 반대쪽은 버텍스 작업한 거를 또 복사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한쪽 부분을 움직였지만 또 다른 쪽 부분을 움직여주게 되면은 이쪽은 작업을 안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볼게. 자, 선택하고 envelope 자, 여기서 테이블 다 선택해 주고 이렇게 해주든지 뭐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빠르게 한 번에 1 눌러주고 한 번에 들어가게 되지. 이렇게 여기서 선택해 주고 자, 이걸 선택해주고, 요런 부분들은 1, 한 번에 들어가게 되지. 세밀하게 작업할 때는 웨이트 테이블. 빠르게 작업하고 싶을 때는 웨이트 툴.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움직여보면은, 잘 움직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시켜볼게.
비교모드 켜주고 한쪽은 아주 잘 움직이는데 반대쪽이 또 문제지. 반대쪽. 그래서 한쪽 부분에 버텍스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한쪽을 옮겨줘야 돼. Modify로 가서 여기 보면 버텍스 미러 파라미터가 있어. 미러 파라미터. 엔벨롭 체크해주고 미러 모드 켜주고 보면은 녹색으로 보이고 반대쪽은 청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건 본이고 버텍스 옆에. 그래서 페이스트 그린 투 블루 버텍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린 쪽을 작업했으니까 페이스트 그린 투 블루 버텍스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움직여 보면 알겠지. 자, 움직여 보면은 잘 움직이죠. 이제 안 따라 움직이지. 옆에 있는 게 복사가 된 거예요. 이쪽에 있는 버텍스 작업했던 부분들을 옮겨준 거예요. 깔끔하게 잘 움직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움직여보면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을 바로 버텍스를 이용해서 작업해 줘야 되겠지. 버텍스를 이용해서 작업해 주던지 아니면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해 주던지. 이것도 스킨에서 엔벨롭에서 요거는 한번 브러쉬로 한번 작업해보자. 페인트 웨이트 체크해주고 페인트 웨이트 크기 조절해주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해주고 페인트 블렌드 웨이트 체크를 꺼주고 먼저 어느 부분에 붙어야 될지 이 부분 체크해주고 페인트 웨이트 체크해주고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줘서 갖다 붙죠. 이렇게 요 부분에 붙는 거예요. 요 부분. 블렌드 툴을 적용시키게 되면 약간 블렌드가 되는 거예요. 약간 블렌드가 이렇게. 확실하게 갖다 붙으려면 블렌드를 꺼주면 되고 확실하게 블렌드를 꺼주면은 바로 갖다 붙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고 또 이쪽도 선택을 해주고 페인트 웨이트 체크해주고 갖다 붙게. 이렇게 작업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움직여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지지.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이 문제죠. 이런 것들을 어디에 붙여주느냐. 이거는 이제 아니네. 이게 어디야. 아,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네, 이거는. 요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여기 같이 가게 envelop 체크해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paint weight 체크해주고 좀 키워주고 싹 붙어버리면 되겠지. 아예 지워버리긴 했겠네.
잘 마무리가 되고 있지. 그래서 움직임이 너무 과격하지 않게 움직여보는 거지. 특별한 문제가 없네. 자, 이렇게 스킨 작업을 한 후에는 한번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데이터 멋진 게 하나 있을 건데 한번 해볼게. 어떤 데이터가 있나. 자,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바이패드 선택해주고 우리가 작업했던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피규어 모드는 꺼주고 꺼주고 바이패드 데이터, 여기 이제 바이패드 로드 파일이거든. 로드 파일에서 바이패드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거지. 이걸 적용시켜볼게. 요즘 워낙 컴퓨터가 빨라가지고 요즘. 들어왔네. 자, 이거 한번 애니메이션 시켜볼게. 플레이! 잘 되나? 이게 내 예전에 내가 모션 캡처 데이터 받은 거거든.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액터를 이용해, 액터가 춤을 참 잘 추더라고. 한 번에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한 번에 잘 만들었어. 문제 없죠? 스킨 작업이 잘 돼 있죠? 여기 팔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좀 팔의 넓이를 좀 더 넓혀줘야 돼. 이렇게 스킨 작업을 해서 스킨 작업을 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재밌죠? 이게 스킨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본인이 작업했던 데이터를 옮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적용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캐릭터에다가. 안 그러면 바이패드로만 움직일 수 있겠지. 게임용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이패드하고 캐릭터하고 스킨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정규 수업은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스킨 작업은 요 작업했던 부분들을 다 잘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하나씩은 애니메이션 해줘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스킨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볼 때 요 캐릭터도 괜찮은 것 같아. 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 왜냐면 이게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너무 치렁치렁한 부분들이 많으면은 치마 입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바이패드 작업할 때좀 어렵거든. 나중에 뭐 엔진 안에서 이제는 클러스가 다 적용돼가지고 표현하는데 편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작업하기 좀 어려웠거든. 자, 그래서 다음 주 발표는 우리 요 시간이지? 요 시간. 발표 시간 언제? 저번에 알려줬듯이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 56교시네. 다음 주 목요일 56교시. 발표하는 시간은 내가 그 순서를 알려줄 거예요. 순서를 알려줄 거니까 그 순서에 맞게끔 그 시간에 아니면 뭐 미리 들어왔다가 발표하고 마무리하고 나가시면 돼요. 발표하는 건 알려줄 테니까. 아무튼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세이브도 좀 해놓고 한 번에 모든 부분들을 다 촬영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하다가 30분에 한 번씩 곡들 나 백업들은 받아놓고 그러면서 작업들을 진행하라고. 한 번에 작업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버리고선 날라가 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복구할 거야?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은 중간중간에 곡들 저장들 해놓고 2시. 왜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도 있고
또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용량이 커가지고 나중에 다 작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돼. 그리고 하면서 또안 되면은 혹시라도 스크린 캡처라도 좀 받아놓든지 하라고. 아무튼 예상을 해가면서, 예측을 해가면서 작업들을 진행하라고. 뭐 날라간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대로 나한테 설득력 있게 작업하는 과정 부분들을 설명해 줄수 있어야 돼. 그래요.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초유의 사태를 잘 넘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열심히 했다는 격려와 위로를 보내드리고, 또 다음 학기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런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잘 경험했던 부분들을 또 완성도 있는 수업이 될수 있도록, 또 좋은 수업이 될수 있도록 나 또한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학기에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웹캠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부분들을 동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아질 게 없어. 일방적인 수업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렇게 되면 일방적인 수업이 안 되려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웹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이런 과정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아무튼 많은 부분들을 얻어내고 또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영상 편집? 편집 어떤 편집?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모든 부분들을 한 번에 다할수 없으니까 조금씩은 편집해줘야 되겠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하고, 또 너무 길잖아. 그긴 영상을 또 빠르게 뭐 편집을 하던가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지.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속도로 표현되겠지만 모든 과정을 일배속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편집이 좀 필요하겠지.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야. 여러분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과정 부분들은 그 응용 과정을 통해서 내 작품을, 본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지 아주 기대가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적인 부분들을 잘 할애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능력만큼 표현해 볼수 있도록 하라.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한 학기 동안 고생들 했고 다음 주 발표를 마무리함으로써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자, 뭐 특별한 더 질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나한테 질문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고생들 했어요. 모두에게 박수를. 착착착.